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가 오늘 7차전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라인업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번 정수빈, 2번에 전민재,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6번에 김재환, 7번 라모스, 8번 서해일 선수가 오늘 어제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스타팅으로 나서게 되고요. 박빈 선수가 10경기에서 4승 4패, 시즌 4연패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4월 30일부터 내리 4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박찬호 선수가 1번 타자입니다. 2번 김도영, 3번 나성범, 4번 최용우, 5번 이우성, 6번의 소크라테스 브리또, 7번 김선빈, 황동화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게 됐는데 지난 두산과의 두 경기는 모두 불펜 등판이었고, 그런데 방금 전에 체인지업도 빠른 볼과 이 체인지업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잡아당긴 타구가 왼쪽에 안타가 됐습니다. 전민재가 안타로 1루에 나갑니다. 리그 타격 9위, 홈런은 공동 12호 올라있는 강승호인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 맞았고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최원준 선수의 페이크 동작에 최원준 선수가 이렇게 페이크 동작을 했어요. 아마 전민지 선수가 이 속임 동작에 이렇게 빨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예, 큰 차이를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의지가 초구에 돌려놓고 실망스러운 기색. 인필드 플라이. 이루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창원인 건 하는데 완전히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뱃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른쪽에 떴고 우익수 최원전 도전했는데 앞에서 바운드가 됐습니다. 이루자 허민 선취 득점 두산 베어스. 박찬호 선수도 그랬어요. 예. 삼진을 당할 때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이덕. 그런데 마지막 바운드 튀어올랐어요. 갔어요. 주자 뛰었습니다. 2루 쏩니다. 볼 뒤로 흘렀어요. 지금은 양의지 선수의 미스. 올 시즌에 도루 저질이 좀 떨어지는. 2루 쪽으로 보냈습니다. 풀카운트. 6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바깥쪽 152. 삼진. 배트를 낼 수가 없는 곳에 정확하게 지켰어요. 스윙 투투 걸렸어. 자, 주자가 걸렸습니다. 박찬호가 루상에서 걸렸습니다. 다가오면서 택.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좌타자가 들어오면 바깥쪽 그런 상태인 거죠. 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마운드 맞고 그대로 중견수 앞까지 굴러갑니다. 리그 도루 2위의 조수행 선수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엔 움직입니다. 1루에 세임. 몸쪽 변화구에 속지 않습니다. 정수민이 볼넷으로 1루에 투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바운드 1, 2간 2루 시작고 빙글 돌아서 쏘지 못했어요. 이 사이에 한 베이스 더 달려서 들어옵니다. 조수에게 발이 빛나는 순간 3루 베이스 코치의 정확한 판단이 추가 득점을 만들고 있는데 홈에서 태그업을 하다가 아웃을 당했잖아요. 예, 박정우 선수. 예.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잡아내면서 이렇게 강승호 선수가 등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와서 이미 봤기 때문에 몸쪽 공을 돌려보았습니다. 센터 쪽에 뜹니다. 정수빈이 차분히 잡아내면서 원아웃. 게다가 이제 앞서 수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외야에서 내야로 들어왔는데 타율을 3할 2푼 때까지 때리고 있고 기아의 감독 누구였죠? 외국인 감독? 제가 이 외국인 타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인데요. 네. 타율도 최하위. 10명의 외국인 타자 가운데서 OPS 역시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지금 3진. 정상적인 타격 컨디션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경기 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걷어올린 타구 오른쪽 모든 야수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김재환의 거대한 홈런포 시즌 11호.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궤적이어야 되는데 가운데서 그냥 약간 몸쪽에서 약간 가운데로
궤적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대형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재수. 34도. 네. 34.5도. 그렇게 먼 거리를 낼 수 있는 홈런이 됐습니다. 각도가 됐습니다. 유선빈 선수의 땅볼 타구가 나승엽 선수 쪽으로 갔고, 네. 그때 박찬호 선수가 두 베이스 달려서 아주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를 했는데 김선빈이 잡아 채듯 당기면서 장타성 컷으로 김선빈 2루까지 여유 있게 잡아놓고 때리기가 쉽지 않은 투수인 거죠. 높은 공 건드렸고 센터 쪽 중견수 정수빈 잡았습니다. 일곱 번째 공 커브였고 1타구 1루 쪽 땅볼 투수 베이스 커버 투아웃이 됐습니다. 김선빈 3루까지. 네, 빠르게 떨어지네. 일곱 번째 공 땅볼 3루 쪽 3루수 서예일이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찰루 3루로 기아의 3회말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꺾이지 않고 좌타수. 오, 정타를 만들어내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 서예일의 안타 출루. 그리고 다음 베이스도 노리는 척. 조수행 밀어냈고 3루수 다이빙. 그리고 앞선 주자 지원합니다. 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같았어요. 주자 뛰었고 2루 쏩니다. 여유 있게 일찍 미끄러져 들어가는 조수행. 툭 갔다 때렸고 투수키 넘겼습니다. 유격수 나타나서 잡고 1루에. 박찬호가 좋은 운동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투어. 낮은 공 유격수 쪽 느린 땅볼 타고 박찬호가 1루에. 이번 이닝 아웃카운트 두 개를 박찬호가 책임졌고 박힌 포수 김태군 결국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 삼진. 땅볼 타고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3루간을 뚫고 왼쪽 안타. 양의지 포수는 넣게 달라고 했는데 변하고 돌아서. 스윙 인정. 주심선에서 스윙이 인정됐고 변하고 들어왔어요. 삼진 8-3진 6개째 곽빈. 곽동규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왔습니다. 실점을 하지 않고 공격력이 있으니까 중후반에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중견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재환 선수입니다. 헨리 라모스 느린 땅볼 타고 2루 전진 잡고 1루. 김재환은 2루까지 갔습니다. 강한 타구 3루 쪽 2루 주자 묶어두고 1루에. 투아웃. 땅볼 유격수 튀어오르는 바운드 맞춰놓고서 잡고 1루에. 좋은 핸드링이었어요. 박찬호의 좋은 수비 잘루 2루. 빈 선수부터 공격을 출발하는 두산 베어스. 오우. 스치면 더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충격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질했었나 봐요. 예. 정수빈의 빗맞은 타구 중견수 소크라테스. 뭐 나긴 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는. 밀어냈고 깊은 타구 내야 빠져나갑니다. 경기를 하면서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네요. 밀었고 오른쪽에 높은 펌을 쏜 우익수 뒤로 주위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밀어냈고 오늘 첫 안타. 양의지가 네 번째 타석에서 만들어냅니다. 2사에 주자 두 명 배치. 다시 주자를 뛰고 공은 몸쪽에 붙어오면서 볼넷. 2사의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초구 당겼는데 1루 쪽 이우석이 잡고 자신의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잘루는 만루.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고요. 변하고 투수역 빠져나가면서 나성범은 곽빈 상대 멀티 히트를 기록합니다.
6구 최영우가 걷어올린 타구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높게 내야에 떠올랐고 유격수 콜 잡았습니다. 투아웃. 주자를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높은 게 생기잖아요. 소크라테스의 타구 2루수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주자 2루 1루 타자의 카운트에서 이 공을 잡습니다. 발루기 회 높은 공 때렸고 이 타구 내야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2루 토스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잘루말루 무실점 이닝으로 틀어막고 있는 곽빈 시즌 최다 투구수와 시즌 최다 이닝 소화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김태균 선수입니다. 공이 날아온다. 네. 자, 스트레이트 볼렛. 진진해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몸쪽 공을 골라내면서 나성범이 볼넷으로 1루에 주자 두 명이 깔렸습니다. 하이 패스볼. 사이각대 맞추면서 중견사 타자 2루자 박찬호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첫 득점 최영우가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 공 걷어올렸고 왼쪽 높게 좌익수트위로 담장 넘어갑니다. 역전석 점포 이우성. 이우성이 드라마와 같은 퍼레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3 스윙 한 번의 역전. 김태현 선수가 변화구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아 타자들이 빠른 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빠른 스리트에서 이우성 선수가 빠른 볼에 타이밍을 맞췄는데 완전히 걸려들어서 지금 역전 스리런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잠재적 결승 석점포, 역전 석점포를 때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걷어냈고 오른쪽 까마득히 까마득히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소크라테스 시즌 9호 스코어 5-3. 밀어냈는데 1-2간 열고 갑니다. 클리어 카운트에서 허를 찌르러 빠른 볼이 왔는데 물론 뭐 빠른 볼이 조금 가운데로 몰리기는 했습니다만 양의지. 양의지의 타고 좌중간 독점을 향해 갑니다. 넘어갑니다. 독점 투런 양의지. 부산에는 최후의 보루 양의지가 있었습니다. 스코어 대우동점. 정말 수준 있는 경기도 하면서 이 호쾌한 타격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양팀 선수들 괴롭겠지만 정현 선수가 오늘 볼이 그렇게 제가 아까 슬라이드 투구를 할 때 양석판에 타고 왼쪽에 안타. 투에서 밀어냈고 왼쪽 좌중간 좌익수 뒤로 담장 쪽 담장 넘었어요. 역전 투런 김재환. 두산이 홈런으로 다시 앞서나갑니다. 오늘 홈런 두 개째 김재환 시즌 12호 그리고 역전 투런. 이거는 뭐 장인식 선수의 실투가 아니에요. 오로지 김재환 선수의 타격 힘 기술로 만들어낸 홈런이에요.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깥쪽에 낮게 지금 제구가 잘 됐거든요. 홍건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김태군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정수빈 천천히 이동. 잡았습니다. 원아웃. 투수 역통과 그러나 유격수 받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바깥쪽 약한 타구 투수 끊고 거리 좁히면서 1루 이렇게 오늘 경기 막판 치열했던 홈런 공방전에서 두산이 웃습니다.